연락 왔었지? 무슨 소리야? 네 아버지 담살이 말이야. 우리 아버지 못 잡았구나. 아직도 연락이 안 왔어? 안 왔다고? 네가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뭐 사시네? 곧 네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거야. 사지에 오야봉만 보내는 똘마리는 없을 테니까. 이번에 들어오면 각시탈과 양백이 만나기라도 하나? 담사리와 각시탈이 일한 합방 기념식을 쳤는데 양백과 각시탈이 손을 잡는다. 그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? 궁금하지 않아? 할 말 다 있으면 돌아가. 나한테 아직도 화가 나 있나? 그만 돌아가! 나도 너한테 말할 수 없이 화가 나 있는데! 네 착각이었다며! 오매불망 네가 그리워하던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며. 그렇다면 각시탈과 생판 모르는 남이란 얘긴데 왜 그렇게 그놈을 감싸고 노는 거지? 아, 조선의 영웅이라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? 그래,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목숨 걸고 우리 아버지 두 번씩이나 구해준 사람이야. 그래도 내가한테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우리 아버지 목숨 가지고 장난질을 쳤는데 말이야. 더 설명이 필요해? 나도 어쩔 수 없었어. 엄마 없는 나를 호적에 걷어주며 친딸처럼 정을 쏟아부어줬던 동년 아줌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? 내가 지금 얼마나 안간힘으로 널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? 얼굴이 왜 이래? 무슨 일 있었어? 덕분에 우리 단원들 모두 살았어요. 고마워요. 어쩌다 이랬냐니까. 순사들이 선아랑 부영이랑 소아랑 끌고 가는 건 말리다가요. 그런 식으로 나서지 마. 응? 앞으로 더 많이 끌고 갈 텐데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이젠 도련님 혼자가 아니에요. 무슨 소리야? 아버지가 곧 양백 선생님을 모시고 조선에 들어오신대요. 뭐라고? 양백 선생님? 양백 선생님이 경성에 오신다고? 외경들이 지금 노리고 있어서 위험하실 텐데. 근데 어쩌죠? 순지가 양백 선생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벌써 눈치챈 것 같아요. 슌지가 속해 있는 조직이라면 그 정도 첩보는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. 괜찮을까요? 걱정 마. 내 힘껏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을 도울 거야. 몰랐어. 몰랐다고. 너랑 그런 사이인 줄 알았으면 죽이진 않았을 거야. 나도 이런 내가 정말 실망스럽다. 하지만 이제 나 그 여자 깨끗이 포기했거든.
부르시면서 어떻게 죽이실 겁니까? 내가 알아서 해. 나가. 회장님의 명령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. 나가라니까! 나가란 말 안 들려? 대체 뭐가 궁금하죠? 어쩌다 각시탈을 놓친 겁니까? 그거야. 김우라 경부도 여러 번 놓쳤으니 잘 알잖아요.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말씀하시죠. 어쩌다가 놓친 겁니까? 집결지에서 총소리를 듣고 달려가 봤더니 이미 순사들을 제압하고 소녀들을 다 풀어준 뒤였어요.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. 사라진 뒤였다고? 사라진 뒤였으면 다시 집결지로 돌아갔어야지. 당신 끝내 집결지엔 안 나타났다는데. 당신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? 숨기다니. 내가 당신 따위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어? 그러게 말해. 전혀 숨길 일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난 당신이 의심스럽지? 당신 회장님 앞에서 각시탈을 잡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나? 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느긋하지? 당신은 양백이나 찾아와. 각시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각시탈을 잡아야 양백도 잡을 수 있어. 그 두 사람이 반드시 만날 테니까. 솔직히 난 이강투가 각시탈은 아닌지 여전히 몹시도 의심스럽거든.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당장 종로서로 달려가 총으로 쏴버려. 내가 지금 제국경찰 이강토를 잡자는 거야? 난 각시탈을 쓴 이강토를 잡아야 돼. 당신 나한테 거짓이 없길 바래. 집에서 피쳐야 돼요. 하지마. 꼭 집에 가서 펴보세요. 내일 권투 선수 퍼레이드 때 꼭 가지고 나오세요. 이게 뭔 말이야? 태극기예요, 태극기. 태극기. 집에 가서 풀어봐요. 이것 좀 읽어보세요. 사람들 간호부 모집한다는 기사 다 거짓말이에요. 위안부 모집하는 거예요.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. 주위 사람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. 꼭이야. 부탁드려요. 속으시면 안 돼요. 위안부라고? 죽여. 안 돼요. 집에 가서 물어봐요. 내가 대신 돌려줄게요. 걱정 말고 그냥 돌아가요. 누구신데요? 동진결사대라고 들어봤어요? 염려 말고 어서 돌아가요. 여기 위험해요. 조선 청년 만세! 조선 청년 만세! 대한 청년 만세! 조선 청년 만세!
여서장. 당신 정말 일 이따위로 할 거야? 죄송합니다. 이 권투 선수는 형 당장 잡아들여. 어디서 감히 일장기를 뜯어내. 그렇지 않아도 김우라 경부가 지금 족치고 있습니다. 김우라 경부 세계 챔피언이라고 봐주지 말고 제대로 신문해. 일본 정신은 무장되지 않은 선수는 필요 없어. 그놈을 신문하다 보니 이 신문사 또한 그냥 지나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. 뭐라고? 그 선수를 후원해온 신문사가 바로 이 조선중앙일보입니다. 그럼 이것들이 짜고서... 맞습니다. 사전에 모의를 하지 않고서야 반도인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. 그럼 그 오늘 태극기 폭동 사건의 배후에 이 조선중앙일보가 있단 얘기야? 당장 모두 잡아들여! 어떻게 된 신문사가 기자들이며 직원들이 하나같이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전과자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알아낸 거라도 있어? 아무래도 그들 배후에 전임 사장인 동진이란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동진? 그러면 요시철 대장 1호인 악질 아니야? 안타깝게도 3개월 전에 잠적해서 현재 행방불명 중입니다. 아, 이 잠적한 놈을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야? 국장님들,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십니까? 그럼 잠적한 놈을 찾아낼 비법이라도 있단 말인가? 염려하지 마십시오. 동진을 끌어낼 비책이 있습니다. 기차 오래 타느라 힘들었지? 아니요, 난 괜찮아요. 야, 역시 경성이 좋긴 좋구나. 카카, 요즘 체중이 좀 느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? 내가 좀 요새 많이 먹었어. 와, 네, 여기가 알겠습니다. 그 유명한 정자구 양복점이구나? 와, 색감 봐요. 잠시만요. 너무 멋있죠? 어서 오십시오. 양복 좀 구경할 수 있어요? 네, 이쪽으로 오시죠. 좋아.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? 동지도요.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반갑네. 반가워요. 잘 지내셨습니까? 고생 많았지. 인사드려라, 양백 선생님이시다. 선생님, 제 여식입니다. 선생님. 선생님.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선생님.
동지들, 우리 한번 안아 보세요. 동진 선생이 경성일보에 기고를 하셨대요. 왜요? 왜? 모두 읽어보세요. 동진 선생이 경성일보에 기고를 하셨대요. 요즘 유언비어가 창궐하는 바람에 취업 광고를 해도 영 성과가 현찬치 않습니까? 아, 그래서 제가 젊은 애들한테 최고로 인기가 있는 동진의 이름을 좀 빌렸죠. 좋아요, 좋아. 그런 기사 한 두 번만 더 실으면 잠적했던 동진이라고 뵐 수 있겠어. 지놈이 억울해서라도 튀어나오겠지. 아주 기발한 발상이야. 좋아요, 박사장. 맞습니다. 그게 바로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일. 알겠습니다. 이강토! 이강토 어딨어? 예? 아직 안 나오셨는데요. 그래? 어디서 경성일보의 각시탈이 나타났대. 갔다 와. 예? 어서. 헐! 나는 경성일보로 준다! 독립운동에 바친 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조국의 딸들을 팔아먹고 동포들을 속여 제 뱃속만 채운 놈! 니놈의 악행을 응징하라.